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영내 파트너들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군사 장비 공동 생산과 개발 등의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두 정상 간 논의할 중요한 사안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ll be issues to talk about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Concerns about the DPRK, concerns about aggressive PRC action. 커비 보좌관은 또 안보 현안과 관련해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력을 포함해 미한일 3국 협력, 더 나아가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지속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ll be plenty of opportunities to talk about how we can continue not only our b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but our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So lots on the agenda, lots to talk about, including, of course, how we can both work together closely with the Philippines.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한일 등 영내 파트너들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주요 군사 분야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일 양국의 군사 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 등의 조치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you'll see next week are steps for the first time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work more collaboratively on joint development and potentially co-production of vital military and defense equipment. We believe that ultimately that it is in our interest to share as much information and other technologies and the like with close partners like Japan to allow for a deeper, more fundamental alliance. 캠벨 부장관은 또 영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국 등 영내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파트너십을 만들고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미국 공식 방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역동적인 미일 협력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영내만이 아니라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일 나토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I welcome also the fact that I am now invited for the third tim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from New Zealand,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our partners in the Asia Pacific, to attend the summit in Washington in July. This reflects that we are actually now doing more together.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초청됐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들 4개국 외무장관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북한 등의 군사 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며 세계 질서 수호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ran are delivering substantial supplies of weapons and ammunition. In return, Pyongyang and Tehran are receiving Russian technology and supplies that help them advance their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This has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consequences. So like-minded nations around the world need to stand together to defend a global order ruled by law, not by force. 한편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이번 회의가 세계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일 VOA 서면 질의에 이번 회의 참석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초국경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호주, 일본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 뉴질랜드의 외무부 대변인도 3일 VOA에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위해 유용한 형식으로서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뉴질랜드는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 및 우리의 파트너들과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 정권의 무기 제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영국의 고위 관리가 비판했습니다. 앤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이일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로버트 벅랜드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50개국 외무장관들이 지난 1월 9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사용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추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괌 타격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한국의 총선과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의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개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전략폭격기 등이 전개되는 괌 미군 공군에 대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attack Guam for many years now. But if North Korea develops and deploys solid fuel, accurate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then it would pose a greater threat, especially to the US air forces located in Guam.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도 괌 타격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 등 정찰 자산에 의해 탐지되기 쉬운 만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체 연료 미사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고체연료 미사일이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기동성이 좋고 발사 속도도 빠르다면서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의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So solid fuel gives a much more maneuverable capability and a faster launch capability. And so it creates a targeting dilemma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can rapidly move solid fuel missiles from underground facilities or hiding sites to launch locations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refueling process for a liquid fuel system.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다양한 공격을 위한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종종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미한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경제적 보상 등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거나 오는 10일 치러지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y probably are trying to affect the election somewhat. They're trying to maintain the appearance that President Yoon hasn't done very much to stop the North Korean threat, which of course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hat he's really been making the alliance closer to each other, but in doing so, he hasn't stopped North Korea from making threats. I suspect North Korea is trying to demonstrate that. 베네스 선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간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왜 올해는 몇 발만 발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많이 팔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1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영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이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로 이어지는 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올해도 1년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영내와 세계 안보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미한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3국 간 파트너십과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약속은 안전하고 규칙 기반이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이 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억제 조치의 성격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 모두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미한일 3국이 한국 제주도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 일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 공군의 전략핵폭격기 B-52H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한 한국의 최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북러 간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뉴스입니다. 타이완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타이완 당국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번 지진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8시쯤 타이완 동부 화렌현 인근 해상 15.5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46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화렌현 내 여러 건물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악지역인 화렌현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화렌현에 위치한 타로코 협곡 국립공원 내 숙소로 향하는 4대의 버스에 탑승했던 80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50명은 연락이 끊겨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이 파악한 지진 규모는 7.7이었으며 일본 남부와 필리핀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으며 언론들은 타이완을 강타한 이번 지진이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5년간 1,0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전환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발적 기여보다 나토의 약속에 단기적 제안보다 또 단연간의 약속에 더 많이 의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자금 규모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일정을 양국이 공동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브로프 장관과 왕 부장은 유엔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주요 20개국 G20,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등 다자기구에서의 공동작업에 중점을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 장관의 회담에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